안녕하세요. 아늑한 집을 소개해드리는 문유정 과장입니다. 오늘은 광주시 초우룹에 위치한 숲세권 전원주택 현장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남 서울과 인접해서 위치도 좋고요. 또 배산 임수형 지형으로 아주 쾌적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차 5분 거리에는 광주 시내가 위치해 있고요. 걸어서 약 8분 정도 거리에는 버스 정류장도 위치해 있는데요. 광주 시내와 가까운 지하철역인 초월역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그리고 이용하실 수 있는 마트까지는 차량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현장이 더욱 좋은 점은 비조정 지역이라서 조정 지역보다는 대출 비율도 더잘 나오고요. 1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1주택을 보유하신 채로 이곳에서 담보대출까지 받으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총 10세대 중에서 1차 5세대에 미리 오픈을 하였는데요. 대지 면적에 따라서 분양 가격은 6억 후반부터 7억 초반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 서울로 나가기 좋으면서 숲세권 현장 찾으시는 분들은 이곳으로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현장 영상으로 보시죠. 외부 도로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뒤편으로 10세대가 들어오는 현장 건물들이 지금 지어져 있고요. 외부 도로는 6m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또 8m 도로로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집은 제 바로 옆에 위치한 세대인데요. 대지 지분은 82평에 실내는 2층 46평을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여기 현장 기반 시설은요, 상수도 모두 들어와 있고요. 3세대는 지열 보일러, 그리고 나머지 7세대는 도시가스를 이용한다고 하고요. 전체 오폐수 직관으로 설치되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차량 2대씩 넉넉하게 댈수 있도록 공간이 아주 넓게 나와 있고요. 또 위편으로는 이렇게 오버헤드 도어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공간이 워낙 넉넉해서 작은 차량은 3대 정도까지도 넣을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이고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콘센트 그리고 전기 시설까지 모두 들어와 있어서 여기는 짐을 놓거나 또는 간단하게 사무실 겸용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주차하시고 나서 위에 실내 공간으로 가볼 텐데요. 계단 이용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계단 통해서 올라오실 수도 있고요. 주출입 대문은 제 옆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지금 뒤편으로는 2차분 5세대가 한창 토목 공사 중이고요. 1차분 5세대는 지금 모두 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계단에서 올라오시면 바닥 부분도 이렇게 석재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모두 담장 설치도 될 예정입니다. 앞쪽으로 잔디 이용하실 수 있는 마당도 나와 있는데요. 현무암 석재로 디딤석 되어 있는 게 너무나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아주 넓진 않지만 그래도 잔디 밟을 수 있도록 마당 공간 형성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거실 통해서 테라스 이용할 수 있도록 테라스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잔디 관리하시기 쉽도록 수전 설치도 되어 있고요. 콘센트도 따로 나와 있네요. 앞쪽 보시면 튼튼하게 난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간이 워낙 넓어서 바베큐 파티 하실 때는 여기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 좋은데요. 현재 공사 중 때문에 소음이 조금 있지만 여기는 아주 조용하고 숲세권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실 집 외장 마감은 모노 와이드 롱 타일에 그리고 옥상으로 마감된 2층 건물입니다. 현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네모 반듯하고 넓은 현관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전체 화이트 톤으로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위쪽으로는 메리평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 부분은 그레이 톤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양쪽으로 신발 수납하실 수 있는데요.
제 왼편으로는 거울이 있어서 나가실 때 스타일링 점검하시기 좋고요. 또 오른편으로는 이렇게 시스템 신발 수납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 아래 공간까지 이용해서 안으로 수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아주 세심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게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 또는 신발 올려서 닦으실 수도 있게끔 좀 편리하게 해놓으셨네요. 이제 중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안쪽 들어오시면 거실 그리고 주방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1층 공간이 나오고요. 저는 거실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곳이 거실입니다. 아주 화이트톤으로 밝고요. 또 햇살까지 잘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더 밝은 집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 뒤편으로는 동향, 그리고 제 왼편으로는 남향 배치된 집이고요. 천정은 우물형으로 개방감을 주었고요. 메인 조명 들어가 있고 삼성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도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밝은 톤의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외부 풍경 바라보실 수 있도록 제 뒤편에 아주 커다랗게 창호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LG 하우시스 제품으로 튼튼하고 기밀성이 좋도록 되어 있고요. 외부 바로 나갈 수 있게 앞쪽으로 테라스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전망이 너무나 좋은 현장입니다. 옆으로는 쇼파 놓는 자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쇼파 자리 뒤쪽으로 멋지게 픽스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제 앞쪽으로는 TV 놓으실 수 있는 아트월 자리입니다. 아트월 자리는 이렇게 목공 시공으로 멋지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거실 옆으로는 주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약간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은 이렇게 11자형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앞쪽으로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단 낮게 되어서 바로 식사하실 수 있는 자리 4인 식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1구 보조 쿡탁까지 있어서 맛있는 찌개 바로 끓여서 드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리대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아래 부분으로는 밥솥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 뒤편으로는 메인 조리 공간인데요. 후드에 3구 전기 쿡탑 들어와 있고요. 뒤편으로는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 그리고 사과 싱크볼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래 가전제품들은 기본 제공되는데요. 행주 도말 살균기도 들어와 있고요. 안쪽으로는 음식물 처리기 그리고 식기세척기까지 기본 제공이 됩니다. 상부장이 아주 넉넉하게 있어서 물건 넣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제 뒤옆으로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보조 주방으로 꾸며져 있어요. 2구 가스 쿡탑이 있어서 냄새나는 요리 이곳에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상부장에 하부장 넉넉하고 냄새 빠르게 제거할 수 있도록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옆으로는 세탁기가 있는데요. 세탁기는 기본 제공 품목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세탁기, 건조기까지 세워서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방 앞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1층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1층 방이 있어서 어르신분들 지내시기 좋고요. 또는 게스트룸으로 활용하시기에도 좋은데요. 침대 놓고 여유로운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이라서 아주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에는 조명에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침대 뒤편으로는 이렇게 멋진 숲을 바라볼 수 있도록 커다랗게 창호 시공도 되어 있네요. 침대 옆으로는 화장대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담한 공간이지만 그래도 안쪽 공간을 살려서 아주 알차게 꾸며주신 모습입니다. 침대 앞쪽으로는 이렇게 슬라이딩 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옷이나 그리고 이불 넣기에도 좋고요. 또 옆으로 보시면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용 욕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에서 바로 이용하시거나 또는 따로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1층에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용 화장실입니다. 샤워 시설 아주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요. 제 뒤편으로 환기창까지 꼼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카운터형 세면대 그리고 비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1층에 위치한 방까지 바로 이용하실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한 모습입니다. 2층으로 오르시는 바로 옆으로는 문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마감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를 다용도실로 준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세탁기는 이쪽에 두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옆으로 핸드레일, 난간이 아주 튼튼하고요. 계단은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서 아이들 오르내릴 때 한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계단 참 공간으로도 여유 공간이 나오고요. 멋지게 픽스창과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2층은 멀티룸과 그리고 안방, 욕실 공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바로 옆으로는 아주 넓은 멀티룸 공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전체 화이트 톤으로 아주 깔끔하고요. 공간이 워낙 넓어서 2층 가족실로 이용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천정은 메리평 등의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역시 1층에서 보셨던 것처럼 멋진 아치형의 픽스창이 우리 집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주는 것 같고요. 뒤편으로는 나가서 휴식 취하실 수 있도록 자그마한 테라스 공간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길다란 모습으로 공간은 아담하게 나왔지만 이렇게 난간 설치도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잠깐씩 휴식 취하실 때는 이곳에 나오셔서 외부 풍경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붙박이장도 되어 있어서 방으로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역시 친구 놓을 수 있도록 깊은 수납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옆으로는 안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층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의 안방입니다. 화이트톤에 메리평 등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한쪽 벽면으로는 소라색의 멋진 포인트 벽지까지 들어가 있네요. 역시 외부 풍경 볼 수 있도록 LG 제품 창호도 이중으로 들어가 있고요. 침대 놓고 옆 공간으로 여유가 있어서 멋진 조명 아래로는 화장대 두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 공간입니다. 아담하게 나와 있고요. 용무 보시고 세수하실 수 있도록 세면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샤워하시기에는 조금 공간이 협소해서 2층에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방에서도 옆쪽에 슬라이딩 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모든 방마다 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가구는 따로 안 사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와보시면 또 하나의 방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방 바로 옆으로는 또 하나의 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장대 가구도 미리 들어와 있고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에 그리고 옆으로는 시스템 행거까지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드레스룸처럼 꾸며주셨는데요. 가족 수가 많으신 분 또는 아이와 함께 바로 케어를 해야 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옆방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도 바로 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방에서부터 드레스룸까지 순환 구조로 되어 있네요. 나오시면 2층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간이 네모 반듯하게 아주 잘 나와 있고요. 제 옆으로는 레인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파티션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오히려 더 공간이 넓어서 욕조 두시고 반신욕 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거울 겸용 수건장에 그리고 아래 부분은 욕실용품 넣을 수 있는 카운터형 세면대, 비데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오시면 이제 3층은 옥상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여기 바닥 부분 타일로 모두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 보니까 수도관이 있는데요. 여기는 세탁기 놓고 사용하시기도 될 것 같고요. 또는 외부 옥상 공간에서 바베큐 파티 하실 때 보조 주방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볼게요. 옥상 공간은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아주 넓고 반듯하게 잘 나와 있고요. 바닥 부분 모두 우레탄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 뒤편 모두 사면으로는 난간 설치도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주변은 모두 숲으로 둘러싸여져서 아주 쾌적하고 풍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 바로 뒤에는 1차분 5세대가 지금 공사 마감 중에 있고요. 앞쪽으로는 2차분 5세대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샘플하우스 쪽으로는 앞쪽이 트여 있어서 아주 멋진 풍경들을 보실 수 있고요. 워낙 넓어서 바베큐 파티 하시거나 또는 빨래 널어두시거나 여기서 운동기구 두시고 운동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한켠으로 인조잔디 깔아서 우리 반려동물들 같이 놀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수도시설 이용해서 여름에는 아이들 미니 풀장도 만들어주시면 좋겠죠? 너무나 즐거운 옥상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초우룹에 위치한 숲세컨 현장을 안내해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